해당 필드에 나가서 바로 내가 컨트롤샷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듬감만큼이나 꼭 연습을 겨울철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이 컨트롤샷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140m에 7번 아이언을 치는데 135m나 130m도 제가 이 7번으로 칠줄 알아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막상 내가 135를 쳐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스윙을 뭔가 줄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이 뭔가 왼쪽으로 가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샷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립을 조금 짧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립을 좀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립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 정도 짧게 잡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짧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너무 얇아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립을 살짝 한마디 정도 짧게 잡게 되면은 원래 그립을 잡았던 것보다 살짝 더 얇아지죠. 자, 이렇게 얇아진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리도 조금 더 살짝 가깝게 서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립이 좀 짧게 되면은 사실 손목의 움직임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립이 짧아진 만큼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컨트롤샷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공이 좀 왼쪽으로 오히려 가서 이 거리는 맞는데 방향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조금 짧게, 한마디 정도 짧게 잡지만, 여기서 그립을 조금 더 약간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립을 좀더 견고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목이 움직이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굿샷. 자, 지금 저는 이제 평상시에 잡았던 것보다 그립을 한마디 정도 좀 짧게 잡고 대신 이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약간 그립을 살짝 견고하게 잡아줬어요. 이 그립을 좀더 부드럽게 잡을수록 헤드의 무게도 좀더잘 느껴지고 이 거리를 좀더 내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거리를 맞추는 컨트롤 샷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립을 조금 더 짧게 잡고 그 대신 좀더 견고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필드에 딱 나가서 바로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컨트롤샷을 연습을 해야 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립을 한마디 정도 짧게 잡는 대신 이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약간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샷을 하기 위해서 그립을 짧게 잡으면 뭐 몸과의 거리나 뭐 다른 것들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립을 조금 짧게 잡기 때문에 그만큼 살짝 앞쪽으로 가주는 건 좋은데요. 너무 상체를 숙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상체를 숙이려고는 하지 말고 그립을 짧게 잡은 만큼만 살짝 앞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립을 짧게 잡는 게 많이 짧게 잡는 건 아니고 한 한마디 정도만 짧게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에 살짝만 앞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컨트롤 샷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거나 혹은 물어보지 않아도 제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미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컨트롤 샷을 할 때에 어떤 걸로 조절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보통 이제 특히나 어프로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미스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50m가 나의 그 맥스의 그 거리다. 근데 45m를 보내야 된다. 혹은 40m를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이런 식으로 맞추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몸을 쓰게 되면은 풀스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은 잡아둔 상태에서 팔의 높이로만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방향, 거리 둘다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스윙은, 이 골프의 모든 스윙은 회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전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그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그래도 뭐한 140에, 원래 140을 보낸다고 하면 135, 140, 130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몸의 회전은 끝까지 해주는 거죠. 백스윙을 했을 때 140m 보냈던 거와 똑같이 백스윙도 해주고 공을 칠 때에도 똑같이 회전은 다 해주되 여러분들이 줄여야 할 부분은 팔이에요. 팔의 움직임을 원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줄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분명히 원래 갔던 거리보다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풀 스윙을 하게 되면은 팔의 높이가 지금 다 움직인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다 움직였을 때 이제 제 거리가 나가는 거, 이제 140m 정도가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럽을 조금 짧게 잡고 몸의 움직임은 분명히 똑같아요. 그런데 팔의 움직임을 몸의 움직임만큼만 움직여서 백스윙에서부터 피니시까지 좀더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볼게요. 자, 그립을 좀더 짧게 잡고 백스윙을 할때 몸의 회전은 끝까지 하지만 팔의 높이를 조금 더 줄여주는 거죠. 근데 백스윙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니시 때도 회전을 충분히 다 해주되 팔의 높이를 조금 더 평상시보다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팔의 높이를 줄였습니다. 네, 아, 확실히 거리가 거리가 네, 줄었네요. 조금 더 줄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의 높이를 조금 더 줄여놓고 몸의 회전을 끝까지 해주어야 분명히 이 거리 컨트롤도 가능하고 방향 컨트롤도 가능한 거지 절대적으로 손으로만 팔로만 백스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치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에도 몸의 회전은 분명히 다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팔의 높이를 최대한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임팩트를 할때 느낌도 훨씬 더 좋아지고, 특히나 이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으로 공이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을 치면서 회전이 막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전을 백스윙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다 해준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연습하는 방법, 이 리듬감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컨트롤샷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내년 플레이에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김가영 프로가 알려준 컨트롤샷 연습, 그리고 리듬감 연습 꼭 하셔서 겨울 동안 스윙 정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포켓 레슨 시간인데요. 어떤 연습법이 공개될지 함께 배워보시죠.